방금 소개받은 황금중입니다. 그 마스크를 뭐 벗어도 괜찮을까요? 예, 그 지금 사회자 선생님께서 아주 거창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럴 정도 인물은 못 되고요. 어쨌든 그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교육 철학, 교육사 분야를 담당하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굉장히 전통 있고 의미 있는 우리 학술대회에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 인사 먼저 드립니다. 그 기조강연의 역할을 제가 맡았기 때문에 그 역할에 좀 걸맞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최대한 이번 학술대회의 전체 주제 예, 흐름과 성격과 좀 맞추어서 주제 제목도 잡고 또 내용도 잡고 할 필요가 있어서 예,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모든 강의가 그렇듯이 그 발표자의 평소 연구 관심이나 이런 초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걸 좀 조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 제목을 보시면 뭐 이제 팬데믹 여러 이제 키워드가 나오죠. 어린이, 박물관, 또 마음 이런 키워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제가 마음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교육적 관점에서 연구를 이제 했습니다. 그 교육 철학을 하면서 특히 이제 이 마음 교육이라는 나름의 패러다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거를 오래전에 제기해서 꾸준히 이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걸 교육적으로 어떻게 온전한 마음 형성을 이끌어낼까 이제 그런 쪽에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사회자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교육 철학을 하면서도 특히 동양 교육 철학 유교, 불교, 도가까지 두루 흥미가 있더군요. 그걸 이제 교육적 시선에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이들의 교육적 사유의 핵심이 이 심학, 마음 공부에 모아져 있더라. 많은 뭐 관련 담론들이 있지만 그게 굉장히 여전히 보편적인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근대를 지나면서 단절이 됐더군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 자산을 잘 좀 활용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제가 마음 교육이라고 하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현대적 풀이를 이제 해오고 있고 최근에는 그 마음 교육의 정체성이 이 마음 챙김 기반 마음 챙김 얘기는 너무나 요즘 많이 회자가 돼서 알고 계실 텐데요. 그 마음 챙김과 연결되면서도 저는 이제 동양적 심학을 많이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독특한 초점이 또 있습니다. 그건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교육은 그 마음 챙김이 기반이 되는 형태여야 우리가 교육이 목표로 하는 온전한 이상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마음 챙김 기반 교육이라는 정체성으로 이 마음 교육을 얘기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팬데믹 이후 이제 어떻게 새로운 일상을 어린이들이 맞아갈 것이며 그 속에서 박물관 역할이 뭘까라고 하는 학술대회 전체 주제와 관련해서 저는 제가 평소 이제 관심 가져온 이 마음 교육 또는 마음 챙김 기반 교육과 연계해서 한번 풀어보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 30분 정도 가량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릴 텐데 어떤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늘 강의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후회가 되는 게 준비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얘기죠. 이 청중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그 얘기를 다 못다 하고 갔을 때 굉장히 늘 허전하고 뭔가 좀 앙금이 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짧은 시간에 그 얘기들을 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팬데믹 어린이 박물관 이 주제는 제가 이제 제 역량이 좀 부족하고 또 게을러서 그렇지 특히 이제 제 마음 교육과 연관해서 꼭 다루어야 될 주제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계기가 안 되다가 이번에 이런 초청을 해주셔서 한번 조금이나마 정리를 해볼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특히 박물관 교육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나라 박물관 교육의 어떤 이 선구적 역할을 하셨죠. 우리 김인혜 교수님께서 제 선생님, 지도 교수님이셨고 해서 제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속박물관 계신 이은미 박사님, 또 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국성화 박사님 이런 분들하고 이제 동문수학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저는 많이 이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고, 이걸 교육 철학적 관점에서 풀어야 된다라는 의무감도 많이 가지면서도, 그게 잘안 되더군요. 그 역량의 한계죠. 그런데 이번 기회에 조금이나마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좋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릴 이 말씀의 전체 얼개, 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우리 어린이들 마음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마음 세계를 또 지배하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지 상당히 좀 어두운 면이 있어요. 그런 많은 세계적 통계에서 나오죠. 청소년들 자살률도 가장 높고 굉장히 어둡 분 우리가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만드는 환경 요인이 뭘까? 그거는 우리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실 그게 더 악화가 됐는데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기본 일반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적 접근이라고 할때 우리가 흔히 가정교육, 학교교육, 박물관 교육, 사회교육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사회교육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게 이제 박물관 교육이고 그 외에 요즘은 뭐 박물관과 연계되지만 미술관 교육 또 뭡니까? 이 저는 그 여행이라고 하는 계기도 굉장히 중요한 이 교육의 장이 될수 있다고 등등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를 꼽으려고 할때 여러 기관이 있지만 저는 역시 박물관을 꼽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 박물관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이걸 풀어가는 주요 개념적 도구로 제가 제목에도 썼습니다만은 마음의 울타리. 그 울타리를 잘 치고 잘 쳐야 될때잘 치고 나쁜 게 들어가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잘열 때. 고립돼서는 안 되니까 잘 허물 때는 허물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관점으로 울타리라는 개념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 긴밀하게 연관돼서 마음 챙김. 사실 울타리를 잘 치고 또 허물고 하는 방법, 도구가 마음 챙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핵심 개념으로 삼았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일반 환경을 한번 돌아보죠.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조기 교육, 뭐 선행 학습 이게 너무 일반화돼 있죠. 그 초등학생들은 분명히 입시생이 아닌데요. 우리 중학교 입시가 있는 거 아니니까 지금은 거의 예비 입시생처럼 그런 과도한 학습에 지식 교육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 마음 세계가 어떻게 형성될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 우리 사회의 무한 경쟁, 직업 학벌, 또 요즘은 이 주거 환경 이게 또 심각한 기준이 서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둘러싼 무한 경쟁. 나고자가 되지 않으려는 발버둥, 그 서열 문화, 및 의식이 이 만연한 상태. 부모들이, 기성세대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자연히 이런 게 이제 침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굉장한 그이 계층, 마치
새로운 신분사회로 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계층 간의 격차 관련된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사회 경제적 불평등 구조 이것이 아이들의 이제 이 경제적 생활만이 아니라 의식 측면까지 지배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사이버 세계의 일상화가 되면서 여기에 과잉 몰입하고 뭐 SNS 포함해서 접속하고 삶의 수단인데 이런 거는 삶 속의 사이버 세계와 SNS가 아니라 마치 사이버 세계 속의 삶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주객이 전도돼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또 아이들 이게 적절하게 울타리를 쳐주지 않을 때 아이들은 이 세계 속에 자연스럽게 이제 지배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삶과 미래에 대한 어두운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뭐 때로 밝고 기쁘게 놀고 떠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심층 의식적 측면에는 굉장한 불안과 우울과 두려운 분노가 자리하고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교육이란 무엇인가, 무엇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통합적 시야가 결여돼 간다. 마음과 몸이 조화가 되고 감각과 이성 그리고 사실 오늘 뭐 많은 얘기 할 수 없습니다. 영성적 부분 존재 자체에 대한 각성과 연관된 거죠. 영성 이 세 측면이 조화롭게 육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진선미 예 요소들이 조화롭게 육성되는 그 일에 우리는 실패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는 팬데믹을 맞았습니다. 팬데믹을 맞으면서 제가 지난 2년간 언론에 나온 그 여러 연구 성과들이라든지 분석된 자료들을 보니까 뭐 21년에 유니세프에서 이 어린이 정신건강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경고를 많은 자료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더군요. 이제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생활이 펼쳐지다 보니까 이 디지털 기기 노출과 SNS 접속이 과잉되고 이것은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절실하게 필요한 인간관계,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관계 단절이 된 가운데 자기 어린아이들이 자기 생활을 자기가 통제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예전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몸이 친구들과 만나면서 여러 활동을 하면서 통제가 되고 절제가 되는데 온전히 자기가 통제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많아지면 그 스트레스가 심화가 됐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친구 없이 고립 속에 보낸 코로나 세대가 등장을 했다. 이런 진단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심리적 안정성이 약화가 되고 이것은 인지력과 절제력의 이 감성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인지력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신체 능력도 저하가 되고 그 다음에 사이버 학교 폭력 뭐 아무래도 사이버 세계에서 많이 이제 지내다 보니까 사이버 학교 폭력 같은 게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취약계층 자녀 같은 경우에 학습 손실 그 다음에 특히 그 소수자 아동, 장애 아동 같은 소수자 아동 보호의 측면에서 이 먹고 사는데 이제 생존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 돌보기가 어려운 그런 취약성이 증가하고 또 인권 침해 문제도 악화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사실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 문제는 아까 살펴본 그 일반 이 문제와 연동이 되지만 되는데 이 팬데믹 상황이 그거를 악화시킨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 팬데믹 상황은 가진 효과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 우리 교육이 무엇을 잃고 있었나 잊고 있었나에 대해서 한번
상기를 확실하게 해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그래도 이 어려움, 우리가 겪은 어려움에 대한 보상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새삼 한번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교육을 통해서 이 건강한 어린이 마음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 제가 이제 꼽아본 거는 이 주도성, 자신감, 자존감, 관계성, 안정성, 또 회복탄력성, 개방성, 철학의 힘, 마음관리의 힘. 뭐 쭉 보시면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실 겁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보다 자유롭게 그 다음에 당당하게 어떤 의식적 무의식적 제약을 넘어서서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자기의 흥미와 관심, 통찰, 열정, 몰입이 확실히 드러나는 그런 아이들이 건강하겠죠. 그 다음에 뭐 남과 비교해서 위축이 되거나 그것보다 자기 관심과 능력에 대해서 개성적인 당당함을 가지는, 자기 존중을 하는, 타인도 배려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립을 넘어서서 상호 연대 조화의 힘을 가지는 그러한 아이. 그 다음에 여러 부정적 감정들, 산만, 우울, 두려움, 절망, 이런 정도가 낮은 그런 안정성을 가진 아이. 설령 좀 삐끗했더라고 하더라도 다시 이제 회복하는 그 회복 탄력성을 가진 아이. 그러면서 개방성, 나를 존중하듯이 타인도 존중하면서 타인의 다른 의견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개방성, 열린 마음을 가진 아이. 그 다음에 나아가서 저는 어린 단계에서도 우리가 이 삶에 대한 의미에 대한 가치에 대한 그 통찰력, 그걸 또 삶에 구현해내는 그 철학적인 힘, 이걸 가진다면 건강하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관리해내는 마음을, 정말 저 삶의 주인이고 중심인데 그 마음을 이해하고 챙기는 힘을 가진 아이. 절도 있고 조화로운 말과 행동. 뭐 좋은 얘기는 다 썼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교육이 늘 지향해왔던 아이들이 이 성취해야 될 덕목들로서 얘기가 된 건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관찰하기에 아이들이 이런 걸 갖고 있지 못하죠. 갖고 있지 못하기까지 이런 건강한 마음을 해치는 독소들이 뭘까를 보면,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에 팽배해서 아이들한테 무방비하게 스며드는 그러한 가치관, 무한 경쟁적, 생존 투쟁적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 이런 게 가만히 보면 무방비하게 주입이 됩니다. 주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단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이 과도한 지식 정보 기술 교육 같은 그런 거, 발달 단계와 수용 영역을 고려해서 적절한 지식 교육과 기술 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뭡니까? 감각, 이성, 영성이 조화로운 그런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해친다고 하는 거죠. 또 개인적 특성이 무시되는 이 주요 교과 중심의 이제 이 해결적 기준이 강요가 되는 거. 또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반인권적인 학교와 가정 문화, 아이들의 자율 평화를 해치는 그런 반인권적인 학교 가정 문화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지금 여기에서 당장 흥미를 가지고 풀고 싶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만드는, 지금 여기를 빼앗아가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다시 나오지만 사이버 SNS 세계의 과잉의 습관적 몰입과 의존. 그 다음에 이제 경제복지적 차원의 기반이 결여된 이 상황에서 특히 이제 열악한
학생들 아이들이 많이 있고 그것이 이제 마음의 세계를 어둡게 하는 쪽으로 이어지죠.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교육적으로 해결할까 했을 때 저는 뭐 많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울타리 치기라고 하는 개념으로 아이들은 어른과 달리 이제 청소년 이후에 또는 성인과 달리 환경의 영향, 특히 중요한 타인의 영향, 부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래서 부모와 교사가 말해 어떠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어떤 단계보다도 이 부모의 환경 형성이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울타리를 잘 쳐주는 일이 필요하다. 울타리를 잘 쳐주는 필요. 이거는 아이들의 마음의 세계에 어떤 독소적 요소, 지금 살펴본 독소적 요소가 스며들지 않도록 울타리를 잘 쳐주는 일이 필요하다. 이걸 이제 루소 같은 경우에는 소극적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얘기했죠. 소극적 교육의 개념은 뭐 그냥 대충 교육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교육하면 어떤 지식이나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주입하고 전달하고 하는 걸 교육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먼저 해야 될 거는 나쁜 것이 스며들지 않도록 나쁜 것이 스며들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주는 일이다. 말하자면 그 부모나 교사가 이것은 아이들한테 좋을 거야 라고 해서 전달하는 많은 것 중에 뭐 과도한 양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이 잘못된 어떤 세계관이 있다는 거죠. 가치관 이런 것들이 무방비한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주입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유기농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절대 나쁜 거는 안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그 마음의 건강과 관련해서 이걸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그걸 가리는 감각 자체가 많이 상실이 된 채로 아이를 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아이를 해치는 그런 독소적인 게 너무나 그러니까 루소의 눈에는 그게 관찰이 된 거죠. 관찰이 돼서 뭘 주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뭘 주려고 하지 말고 안 줘야 될 것들을 스며들지 않아야 될 것들을 잘 체크해서 울타리를 쳐주자. 노자도 비슷한 얘기 했습니다. 보통의 공부는 쌓아가고 쌓아가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죠. 일반적인 공부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존재를 각성해가는 이 도를 이제 지향하는 그 일은 덜어가고 덜어가는 거. 우리 삶 속에서 쌓여간 무수한 지식 속에 숨겨진 그 나를 멍하게 만드는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쌓여가서 고착화되지 않도록 덜어내고 덜어내는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저는 이제 울타리 치기로 이제 얘기했고 이 울타리 치는 방법의 핵심이 이 마음 챙깁니다. 이 울타리를 잘 쳐야 이 울타리를 잘 쳐야 잘 치게 되면 아이가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세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명철한 통찰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 고립에서 넘어가서 세상을 넓게 수용하는 정말 울타리를 제대로 허물 때 허물고 세상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에밀에서 그 다음에 노자 도덕경에서 따왔는데 한번 에밀 읽어볼까요? 인자하고 조바심 많은 어머니여 당신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노니 넓은 길에서 이제 막 태어났을 뿐인 작은 나무를 옮겨주어 사회의 인습이라는 폭력에 짓밟히지 않게 해주시오. 어린 나무가 짓밟혀 죽기 전에 보살피고 물을 주시오. 그 나무의 열매는 언젠가 당신의 보살핌에 보답할 것입니다. 한시바비 당신 아이의 영혼의 둘레에 울타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여기에 착안해서 울타리 개념을 가져온 것이고 그 밑에는 노자도덕경에 우리가 하는 일반 배움은 나날이 쌓아가는데 위도일소 도를 행하는 행위는 나날이 덜어간다. 덜어내고 덜어내서 무위에 이른다. 무위에 이르면 되지 않는 일이 없다. 덜어내고 덜어가는 우리가 교육
이라고 하는 일 속에서 잊고 있는 거, 쌓아가는 것만 생각해야지 이 덜어내는 거, 잘못된 독소가 있다면 덜어내야 되는데 그 덜어내는 것에 대한 이해는 없는 게 우리 교육의 큰 문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했을 때 어린이 스스로가 아무리 이제 부모 교사가 먼저 안내를 잘 해야 되겠지만 그런 환경적 요소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자신이 자기의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어린이의 마음 챙김의 힘이 되겠죠. 건강한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을 최소한 구분하고 건강한 마음 쪽으로 자기를 다듬어 갈 수 있는, 일어나자마자 떠오르는 스마트폰을 과감하게 옆으로 치워놓고 추스리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럼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선생님들 중에 아마 마음 챙김의 전문가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미국의 그 카바친의 MBSR의 기본을 둔 그런 마음 챙김의 이해가 대부분이시라고 보는데요. 이제 저는 사실은 저 카바친이 뭐 유행하기 전부터 동양의 심학을 들여다보고 하면서 제 나름의, 그러니까 이제 카바친은 주로 그 불교적 배경을 가지고 그걸 현대화했다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요소가 유교 성리학에서도 발견이 되고 도가에서도 발견되고 굉장히 보편적인 기독교에서도 발견되고 그런 이제 성찰을 하면서 제가 나름의 이제 이해를 갖게 됐고요. 그걸 이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 챙김의 기본 의의는 마음을 주인으로 세우는 일이다. 마음이 주인, 삶의 주인이죠. 사실 마음의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 과연 주인이 주인답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주인을 주인답게 세우고 주인다운 것을 그 주제성을 갖춘다라고 하죠. 주제성을 갖추고 그것을 지속하는 힘을 가진 주인이 주인답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찾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스마트폰이 나를 지배합니다. 내가 그걸 내 자각해서 정말 이 필요해서 내가 스마트폰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면 반사적으로 습관적으로 심층에서 막 그 습관화돼 있어서 그런 작용에 일종의 노예가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인이 있으면 도둑 맞지 않을 텐데 도둑이 들끓는 굉장히 난장판, 잘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이 난장판입니다. 도둑이 판치는 난장판. 이제 그 자체를 자각을 하면서 주인답게 되돌리는 일, 주인다움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특징을 제가 몇 가지 꼽았습니다. 방일하지 않고 모아져 있는 거, 깨어 있는 거, 주의 집중하는 거, 자동 반응하지 않는 거, 벌어지는 일을 선호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 일어난 일을 그냥 수용하는 거, 열린 태도. 이게 또 있는 그대로 실상에 대한 지혜와 연관이 됩니다. 그러지 못한 이 노예성을 지닌 그 마음은 정말 번개, 아까 난장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번개같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온갖 감정과 생각과 욕망이 왔다 갔다 그 소용돌이에서 막 휩쓸리면서 자동 반응합니다. 대체 산만하고 우울하고 어두운 정조가 있죠. 또 저항하고 배척하고 분리하고 하는 이 심리가 지배가 되죠. 우리 환경은 아이들을 더 이런 쪽으로 몰아간다. 아이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 사실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어른들 자체가 마음 상태가 이 도둑 맞은 상태, 노예 같은 상태죠. 어떻게 주인을 주인답게 만들 것인가가 마음 챙김의
핵심인데, 그래서 저는 마음챙김의 개념을 제 나름대로 마음챙김이란 주제성을 갖추고 알아차리고 주의 집중하고 수용하는 일, 이렇게 여기서 주제성을 갖춘다라고 하는 일, 보통 일반적으로 카바친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 몇 살기 저기죠 마음적인 개념은 그 알아차림, 알아차리고 주의 집중하는 것. 여기에 이걸 중심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알아차리고 주의 집중하는 거 우리가 자꾸만 잘못하면 이 핵심을 잃을 수가 있어요. 알아차리고 주의 집중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우리가 왜 알아차리고 주의 집중해야 되냐면 주인이 되기 위해서예요. 주제성을 갖추기 위해서 알아차림도 필요하고 주의 집중도 필요한 거예요.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인을 주인답게 세우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 또는 그 효과로 알아차리고 주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주인됨, 주제성, 이 부분이 우리 일반 마음챙김 논의에서는 굉장히 간과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마음챙김의 개념을 재구조화해 볼 수가 있다고. 이거 사실 그 제 관련해서 논문도 써야 되는데 게을러서 논문 아직 못 쓰고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한번 제가 발표를 해보는 겁니다만 이런 식으로 개념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이 근거를 이 불교적 전통과 또 유교적 전통 관련해서 제가 뽑아온 일반적으로 마음챙김의 이제 불교적 기원을 얘기하는 텍스트로서 붓다의 대념처경 대념의 념이 그 이 마음챙김 빨리어로 사띠를 푸는 그런 거죠. 그런 거를 자 분석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알아차림이라는 삼파자나와 짝을 이뤄서 이 마음이 모아져 있고 주제성을 갖추고 있고 한 고 상태예요. 마음챙김과 짝을 이뤄. 그러니까 마음챙김은 알아차림과 분리될 수 없는 짝을 이루고 있어요. 짝을 이루되 알아차림 자체라기보다 짝을 이루면서 마음이 이렇게 모아져서 주인됨을 잃지 않는 주제성을 잃지 않는 중심을 잃지 않는 고 상태 입니다. 대념 적용은 이제 그 상태에서 내 몸과 마음과 제 현상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그 실상을 보고 하는 그걸 얘기하고 있죠. 이게 불교에서는 팔정도 붓다 교육의 정수죠. 이 팔정도의 핵심이고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소의 핵심입니다. 이 마음챙김이.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평범한데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발견할 수 있는 건 천재가 아니면 안 된다. 냐냐푸니카 같은 분은 붓다 같은 천재성이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이 마음챙김 같은 것에 위대한 힘을 발견했다. 성리학의 이 얘기는 이제 거의 뭐 대중적으로 주목이 안 되지만 저는 성리학에 퇴계 선생도 그렇게 주목했던 그 경이 이 유교의 마인드풀니스 마음챙김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거기 이 원문 보시면 경은 마음의 주제이고 만사의 근본이다. 그 다음에 경이 마음이 몸의 주제자라면 경은 마음의 주제자다. 배움의 처음과 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해오고 있고 경의 경지와 실천 방법에 대해서 이 주일 맨 밑에 주일로서 풉니다. 심리학사에서 경을 처음으로 부각시킨 정의천 여사님이 주일로 푸는데 주일 한번 잘 보세요. 주제성을 갖추고 전일한 상태라고 하는 얘기예요. 주제성을 갖추고 전일한 상태. 자 이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아까 소개한 일반적인 카바친에 영향받은 그 흐름에서는 뭐 paying attention이나 awareness나 비판단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고 또 주의 집중하고 하는데 주안점을 둬요. 맞아요. 마음 챙기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자칫 목적인 것처럼 이거는
이 주제성의 하나의 이 뭐랄까 효과들이자 그 요소들이어서 주제성 이걸 통해서 우리가 획득하려고 하는 주제성 자체를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제 생각이고요. 자, 우리가 어떻게 마음 챙김을 이제 획득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 우리가 이제 난장판 같은 상태에 있어요. 거기에서는 조그만 구심점도 마련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해야죠. 조그만 틈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약한 주제성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 생겨도 일단 주변을 알아차릴 수가 있죠. 아, 내가 이걸 보고 있구나. 이걸 듣고 있구나. 참 경이롭네. 그게 생기게 되면 그 알아차림의 힘이 생기게 되면 주제력이 강화가 되죠. 주제력이 강화돼서 강화된 주제력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알아차림을 더 면밀하게 알아챌 수 있고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집중할 수가 있고 주의 집중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대한 있는 그대 실상의 통찰과 넓은 수용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마음 챙김은 우리 이 사랑의 힘까지도 키워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실상에 대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실상 통찰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혜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에서 교육은 지혜와 지식을 잘 길러야 되잖아요. 그 근간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예요. 지혜도 키웁니다. 통찰력도 키운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성리학의 거경국리라고 하는 개념에도 나오고 팔정도의 정경과 정념의 조화. 이제 주의 집중이라고 하는 것도 주제성이 있는 주의 집중이라 해야 되지. 우리 아이들 그 게임에 몰입하는 아이들 얼마나 주의 집중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주의 집중은 과는 달라요. 주제성이 있는 주의 집중이냐, 어디에 혹 홀린 주의 집중이냐. 이걸 혼동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챙김에 이제 어떻게 시작 착수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역시 그 착수할 때는 그 자그마한 어떤 이 공간, 틈을 만들어서 알아차리는 연습, 알아차리는 작용을 하다 보면 그 주제성이 강화가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착수처, 시작하는 지점과 관련해서는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요소가 역시 중요하다. 그런데 특히 여러 가지를 보고 듣는 여러 가지를 알아챌 수 있지만 특히 그 호흡이라고 하는 거 있죠. 호흡. 늘 언제나 떠나지 않고 나와 세계를 연결해 주는 그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알아차림의 1차적인 대상이 되게 되면 나중에 그 호흡 자체가 자기 주인을 지탱하는 어떤 집 같은 베이스 캠프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 모든 이제 전통에서는 그 호흡이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하죠. 그래서 요거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저는 마음챙김 기반 교육을 얘기하는데 마음챙김 기반 교육이라는 건 교육이라고 하는 건 지덕체를 또 진선미를 감성 이성 영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기를 것인가의 문제죠. 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 챙김이 아니면 안 된다. 마음 챙김 기반을 해야 지, 덕, 체 각각이 최고의 성과를 낼수 있고 더군다나 조화로운 개발도 가능하다. 그래서 마음 챙김은 여러 교과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교과의 근간으로 자리하는 물론 마음 챙김이 제대로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다만 이제 이 마음 챙김은 이 학교에서 적용될 때, 교육에서 적용될 때 학교 급별로, 연령별로, 또 아이들 개성별로 다양한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 그럼 어린이 단계의 마음 챙김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이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중간에 여기 수잔 카이저 그린랜드나 그 다음에 한나 셔먼이나
이런 책들, 마음챙김 놀이나 어린이를 위한 마음챙김 워크북이나 이런 이제 책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이제 연구들인데, 주로 어떻게 아이들이 알아차리는 감각, 주의 집중하는 감각, 호흡에서부터 시작해서 맛이나 향이나 소리, 그림이나 자연, 이걸 잘 느끼고 알아차리고 하는 그 재미의 상황, 그러니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적용해서, 예를 들면 뭐 호흡을 한다라고 할 때 아이들이 아무것도 없이 호흡에 집중하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바람개비를 코앞에 놓고 바람개비를 통해 호흡을 느끼고 이런 식이라든지, 그렇게 흥미를 유발해서 알아차림이나 주의 집중의 힘을 기르는 쪽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좋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마음챙김의 본질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 본질은 이런 알아차림과 주의 집중을 통해서 뭐를 만들려고 한다고요? 주인됨의 상태, 주체력의 이제 강화된 상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이런 활동이건 어떤 활동이건 주체력이 지금 주체성을 가지고 주제성을 가지고 하는 활동이라면 모든 게 다 마음챙김 활동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말하자면 정적인 활동만이 아니라 아이들은 그 단계에 막 몸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활동적이잖아요. 그 활동하면서 뭔가 깨어있고 몰입해 있다는 얘기죠, 아이들은. 그런데 너는 지금 막 산만하니까 앉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는 얘기. 활동하는 것 자체, 주제성과 몰입력만 가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마음챙김이기 때문에 어린 단계에는 그런 요소, 활동적인 요소를 널리 수용해서 마음챙김의 실천의 장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너무 알아차림, 주의 집중에 초점 맞추면 이게 잘 안 되죠. 아이가 주제성을 가졌느냐, 여기에 초점 맞춘다면 여기에 포괄되는 모든 것을 마음챙김 실천으로 보고 끌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제약된 인식을 좀 넘어서되, 다만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특정 형식, 이거는 도구적으로 굉장히 활용할 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한해서 접근을 좀 하는 걸 넘어서자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정말 중요한 얘기에 왔는데, 어린이 마음챙김 교육에서의 박물관의 특별한 위상과 역할. 저는 뭐 가정에서건 학교에서건 여러 방식의 마음챙김을 끌어내는 활동을 할 수가 있지만, 박물관은 특히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특별한 환경, 기회, 전시를 할 수가 있고, 또 참여 프로그램, 오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적용하는 게 가능한 기관이죠. 그래서 그걸 활용한 특별한 역할이 가능한데, 그런데 제가 요 사례, 이게 이제 유튜브를 한번 찾아다 보니까 이 박물관을 나들이 한 이 준영이 채널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에서 아이들 둘을 데리고 어린이 박물관을 구석구석 이렇게 관람을 하면서 그걸 찍었던데 굉장히 좋더군요. 그래서 아, 이 어머니 참 잘하신다, 이렇게 호응도 좋네, 23만 명이나 구독자가 있네 하고 이렇게 재밌게 봤어요. 보다 보니까 23명이더군요. 23만 명이 아니라. 이게 착각, 제가 너무 좋아서 아, 이거 역시 이게 성공하는구나. 그런데 이제 가족 단위로 그냥 이렇게 기념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근데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와서 관람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마음챙김의 이제 활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기획해서 마음챙김을 갖추는 걸 목표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어떻게 가능할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최근에 이제 주목이 되는 거는, 내가 박물관 잘은 모르지만 그 실감 영상 콘텐츠 있잖아요. 실감 영상 콘텐츠, 이걸 활용하면 지금 사실 그 저기 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 박물관을 가보고 그렇게 해도 아주 연령층이 낮은 어린이들은 관심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약간 나이가 있고 어린이들이라도, 청소년은 더더욱이 그렇고,
유인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연령의 어린이 청소년까지 흡수하는 그게 되려면 그 방법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구상을 해가야 되는데 저는 그 디지털 실감 영상 콘텐츠 이게 굉장히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한 세 가지 방향의 콘텐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 관람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마음챙김이 유도되는 콘텐츠 그리고 마음챙김 실습을 목표로 한 콘텐츠 또 마음챙김 실천과 연관된 전통과 현대의 사례를 활용한 콘텐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세 개 그냥 대충 제가 그냥 몇 가지 생각나는 거를 그저께 본 건데요 처음에 저는 이걸 첫 번째 거는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의 그 금강산에 오르다 또 고구려 사람들이 본 하늘세계 이걸 보면서 야, 그 공간에 들어가니까 그 있는 것만으로도 명상이 되더군요 그래서 맞으면 자연, 우주, 소재가 유용할 것 같은데 그 앉아있는 것만으로 아름다운 지구, 자연, 우주, 별자리가 사방으로 입체적으로 펼쳐지는 그 상황에서 가운데 앉아서 이렇게 추스리는 그런 이제 공간 자체가 마음챙김의 효과를 가져올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좀 적극적으로 실습을 좀 해볼 수가 있는 콘텐츠 제가 한 세 가지 방을 생각해 봤는데 호흡의 방, 마음챙김 확립의 방, 육예 그죠 우리 육요의 기본교육과정 육예 예학사와서수 육예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 육예의 기본 목적도 경애, 경애 그 마음 상태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쨌든 실감 영상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그 원 속에서 내가 호흡하는 것과 그 영상이 함께 이렇게 서로 교감할 수 있는 녹아들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부다의 대념처경에 이 몸과 이 감정과 그 다음에 마음의 미묘한 현상들 이것들을 차례로 알아차리고 느끼고 마음 챙긴 상태에서 알아차리고 느끼고 하는 그런 어떤 방 그 다음에 예약사우소서 특히 이제 활쏘기 말타기 글씨 쓰기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직접 하면서 마음을 거기에 모으는 그러한 컨텐츠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전통에서는 마음 챙김을 교육의 기본으로 삼았죠. 유교나 그 다음에 불교도 그렇고요. 그래서 많은 사실 마음 공부의 어떤 자산들이 있습니다. 퇴계의 성학십도 예, 많은 남명의 신명사도 그 다음에 팔정도 그 다음에 뭐 틱나탄 스님의 이제 걷기 명상 수행으로 또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들 또 인사이드 아웃 같은 영화 마음을 다룬 영화 또 뭐 엘리아손이나 뭐 요즘 우리 국내 이남 작가 같은 그런 명상적 요소를 지닌 그 미술 작품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활용한 뭔가 이 콘텐츠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제가 박물관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아주 잘 알지 못해서 좀 어줍지 않은 얘기를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